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10번의 이용우, 11번의 최형욱, 그리고 14번의 주현우, 1번의 김세창, 5번의 이진석, 6번의 이기준 시작이 되겠습니다. 양팀 점프볼 1쿼터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지금은 점프볼을 뛰는 순간에 바이올레이션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 빠르게 돌파 레이업 과장에서 블락샷 성공. 선수죠? 네. 건국대학교 다시 석점 올라갑니다. 이번엔 들어갔습니다. 네, 리바운드는 중앙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네, 문상욱. 문상욱이 두 점 성공합니다.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하나를 펼쳤고 예. 설명드리는 좀 아쉬웠거든요. 네. 아 이용우의 석점이 꽂힙니다. 이용우 어쨌든 지금 열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블락샷! 건국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빠르게 돌파에 들어가는 최영욱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두 점 성공! 분명히 돌파에 좀 재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이기준이 올라갑니다. 이기준 네. 득점 성공! 빠르게 반대쪽으로 빼줬고요. 신민철의 득점 성공! 그렇죠. 속공 성공하는 네. 중앙대학교! 중앙대학...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공격 리바운드는 그렇죠. 또다시 건국대의 몫입니다. 아, 말씀드렸지만 지금... 네 결국! 되지 않았거든요. 김세창? 때문에, 예, 계속 공격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공 나가지 않았고요. 던져봅니다. 오늘은 이기준의 슈팅이 경기 중... 문상욱의 선택은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문상욱 김세창에게 빼주고 김세창이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공간을 허용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는 중앙대학교가 조금씩 있고요. 네. 반면에 예, 건국대는 수비자 중에 좀 모자른 네. 네. 지금 네. 좀 빠르게 밀어붙여야죠 중앙대는. 네. 네. 문상욱 네. 김세창 석점 꽂힙니다. 네. 다시 최진광 사이드에서 빠르게 석점 올라가 봅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던졌습니다. 멀리서 아쉽게 들어가지 않고 이대로 양팀의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쿼터가 시작하면서 네, 좋습니다. 석점 외곽에서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득점 성공. 상당히 좋고요. 예. 그 집중력도 상당히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 문상욱의 돌파. 문상욱의 2점 레이업 성공. 성공적으로 리바운드를 공격 리바운드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창 샤클랑 6초 직접 돌파 레이업 성공. 네.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슈팅 성공률이 아직까지는 예. 네 이번엔 들어가네요. 미드레인지 점퍼 꽂혔습니다. 이진석 빼줬습니다. 문상욱 문상욱이 올라가네요. 네 바스켓 카운트. 문상욱의 리바운드. 성광민이 김세 아 지금 가로채기 네 속공 상황 혼자 블럭샷 문상욱 감이 날려고로 하냐 날 내가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최진광이 좀 경기를 좀 풀어줘야 합니다. 네, 네 석점 올라가 봅니다. 꽂힙니다. 오픈에 문상욱이 돌파 그리고 다시 한번 문상욱 이기준 신민철 올라가 봅니다. 신민철의 득점 성공. 반면에 서현석을 막하고 있고요. 픽 돌았습니다. 이용우 득점 성공. 네, 계속 지역방을 사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적중합니다. 자 문상욱 슈페인트 이후에 드라이브인 문상욱 블락샷. 서현석 그렇죠. 지금 성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세창 직접 돌파. 김세창이 두 점까지 올려놨습니다. 한상호 선수도 들어왔나요? 아 지금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돌파했다. 김세창 이번에도 속공. 네, 최진강을 2번으로 돌리고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전개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 어떻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상욱. 문상욱이 다시 한번 돌파. 박건화 대대줬고요. 굉장히 멋진 패스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네요. 좋았죠. 네. 네, 좀 아쉬운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상욱이 던져봅니다. 마지막 슈팅 성공. 네, 3쿼터 건국대학교의 선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세창이 돌파. 김세창이 리버스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김세창 이용우 선수는 스틸 능력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문상욱 원앤 덩크. 건국대 선수들이 수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커댄 프라이 득점. 상대 경기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 샤클라 2초 남겨놓고 성공했습니다.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초 이용우가 반대편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한번 페이크 이후에 득점 성공. 건국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민철이 안쪽으로 문상욱이 다시 한번 득점 성공하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문상호 골밑 득점. 아, 네. 자 최진광 이번에 직접 두 점 올라가 봅니다. 깔끔했습니다. 또 조직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최진광 선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민철의 페이더웨이 득점. 아, 이게 다시 한번 주고 받았습니다. 신민철 외곽에서 신민철 올라갑니다. 석점 꽂히네요. 김세창 커딩 플레이 문상욱 돌아가면서 두 점. 지금도 보시면 이용호 페인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용호 석점 페이팅 이번에 석점 올라갔습니다. 이용호 석점 엄청 확합니다. 상당히 지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찬 석점 꽂혔습니다. 네. 좀 분위기를 바꾸려면 좀 빠르게 공격을 좀 시도를 해야 합니다. 네. 이거죠. 전편의 네. 석점. 이상훈의 돌파. 이상훈 돌아서면서 이용우 1초 남았습니다. 던져야 돼요. 이용우의 버저비터 득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4쿼터 중앙대학교 공격 빠른 패스. 네. 멋진 이제 고급 기술들을 고급 네. 무브먼트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기진의 석점 네. 네 들어갔습니다. 네. 이진석의 패스 타임도 좋았거든요. 네. 예, 이런 거는 예. 아, 네. 지금 중앙대학교는 한 번쯤 예, 좀 집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죠. 신민철이 더블 클러치. 아. 집중력이 나왔네요. 네. 지금 끊어냈고요. 네. 신민철이 빠르게 들어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 덩크하게. 문상욱. 문상욱이 다시 원했던 그 꽂아 넣었습니다. 네. 최진광 네. 안쪽으로 빼줬습니다. 서현석 포스트 플레이. 아, 네. 울분을 토하는 문상욱의 그렇죠. 득점 페이스죠. 포스트 플레이. 네 오늘 서현석 선수 좀 빠른 타이밍에 높게 던지면서 아 지금 서현석의 포스트 플레이 선수가 또 백업 가드로 상당히 이제 활약을 좀 해줘야 되는 선수거든요. 문상욱입니다. 권호 선수와 박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투앤덧 득점 인정됐죠. 아웃 넘버 상황 그렇죠. 레이업 상황에서 네. 블락킹. 오늘 어쨌든 건국대학교 블락슛은 좀 눈에 띄죠. 네. 네. 시원찬 스틸전. 네. 남은 시간 3초. 자 이쪽 던져야 돼요. 마지막 슈팅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가 원정에서 건국대학교에게 86-64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